와, 50만원대 노트북에서 맥북 갬성이라니. 어? 구멍도 50만원어치인가? 안녕하세요, 이쌤입니다. 최근에 학생용 가성비를 위한 AMD의 모바일용 CPU가 새롭게 출시했습니다. 그것은 코드네임 르누아르라고 불리는 제품인데, 많은 분들이 이 CPU에 대해서 기대를 했고, 이제 이 CPU를 탑재한 노트북이 출시되기 시작했어요. 많은 분들이 이 CPU를 왜 기다렸냐? 지난번에 소개해드린 40만원대 가성비 노트북 있잖아요. 거기에 들어간 CPU가 3000번대이고, 이번에 새로 나온 CPU가 4000번대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전세대인 3000번대 시리즈를 써보면, 마감이나 무게는 아쉬울지언정 그래미나 갤럭시북 2호 에 들어간 인텔 i5에 비해 가격은 반값이나 3분의 1값인데 성능은 동등하거나 외장 그래픽 옵션이 없다면 오히려 AMD의 CPU가 더 좋은 결과를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 궁금증을 풀고자 4000번대 CPU를 탑재한 레노버의 새로운 50만원대 노트북을 샀습니다. 대체로 이 가격대의 노트북들은 거의 이제 브랜드마다 고만고만한데, 지난번에는 에이수스를 구입했으니까 이번에는 레노버를 구입했어요. 처음에 이것도 구입할 때 고민이 많이 되었습니다. 왜냐면 CPU와 8GB의 램, 256GB의 SSD는 모두 동일하지만 두 가지의 후보군이 있었기 때문이죠. 첫 번째는 TN 패널, 4GB 온보드, 그리고 4GB 확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35W의 배터리가 탑재된 제품이 39만원이었습니다. 사실 동일한 CPU인데 39만원이면 굉장히 저렴한 가격이에요. 마치 아이폰 SE2같이 이제 두뇌가 되는 프로세서는 최신이지만 나머지는 좀 떨어지는. 두 번째는 IPS 패널에 3200MHz의 램, 지문 인식, 키보드 백라이트, 57W의 배터리, USB Type-C와 PD 충전을 지원하는 제품이 54만원짜리 모델이었습니다. 가격만 놓고 본다면 지난번 3000번대 시리즈는 30만원대에서 40만원 중반 정도의 가격이었는데, 그것보다는 훨씬 더한 10만원, 15만원 정도 더 비싸졌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비싸 보이지만 실제로 안에 구성도 많이 더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참을 고민하고 페이스북에 글도 올리고 고민한 결과, 저가형에서 TN 패널은 봐주기 어렵고, 이제 USB Type-C 그리고 노트북에 PD 충전을 지원하는 제품들이 많이 늘어가고 있기 때문에 결국 15만원 더 주고 프로세서는 동일하지만 조금 더 편의 기능들을 더 많이 갖춘 제품으로 구입했습니다. 그럼 언박싱을 해보겠습니다. 대체로 100만원대 아래대의 노트북들의 패키징은 거의 비슷하게 되어 있어요. 비즈니스 노트북이거나 그 제조사에서 밀고 있는 라인업들의 이 패키징은 굉장히 좋은데, 이러한 것들은 굉장히 심플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 사실 100만원 이상대로 가더라도 갤럭시북 2호는 패키징이 좋지는 않습니다. 동일 라벨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고 하단에 레노버 테이프가 붙여져 있는데, 대충 테이프가 발려져 있어서 이거를 보면 한번 뜯은 건지 안 뜯은 건지 약간 의심이 들긴 합니다. 여기를 뜯고 이렇게 하면 노트북이 안에 들어있어요. 노트북 하나, 여러 가지 뭐 레노버 설명서, 그리고 이거는 좀 깔끔하게 되어 있다. 65W 어댑터가 들어 있습니다. 얘는 좀 귀엽게 생겼어요. 하지만 요즘 나오는 소형 충전기에 비해서는, 와트 수에 비해서는 크기가 커요. 요거를 구입하니까 또 노트북 가방이라고 해서 이렇게 줬는데, 어정쩡한 파우치를 줄 바에 가격을 낮추거나 아니면 그 가격만큼 램을 더 업그레이드 해주거나 그랬으면 좋겠는데, 옛날부터 지금까지 노트북을 구입하면 파우치를 주는 경우가 대부분이더라고요. 최근에 AMD의 새로운 모바일 CPU가 나오면서 르누아르라는 이름이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르누아르 그게 뭔데? 이것은 3세대 라이젠 APU 제품군의 코드네임이고, 7나노 공정, 젠2 아키텍처 기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신 내장 그래픽은 베가 아키텍처를 사용하고 있어요. 특징이라면 3000번대 시리즈까지는 가성비 라인업, 그러니까 이제 저전력 CPU가 좀 많았고, 이제 4000번대로 오면서 게이밍, 고성능 CPU도 꽤 많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구입한 모델의 CPU는 라이젠 5 4500U 6코어 6스레드 제품이고, 베가 6가 내장된 제품입니다. 동일한 인텔 프로세서와 비교를 하자면 AMD의 경우 내장 그래픽 성능이 꽤 좋은 편이에요. 예를 들어 인텔 CPU를 사용하게 되면 그래픽 카드를 조금 더 좋게 하기 위해서 MX250 같은 이제 외장 그래픽 옵션이 있는데, 내장 그래픽이 그것과 비슷하거나 조금 떨어지는 정도? 거의 비슷하게 비빌 수 있을 정도의 내장 그래픽 성능입니다. 그래서 가성비 측면으로만 본다면 내장 그래픽 성능이 좋으니까 내장 그래픽끼리 붙으면 성능 차이가 좀 많이 나요. 그래서 이제 모바일에서도 AMD의 가성비가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외관 디자인부터 보자면 레노버는 깔끔한 디자인을 갖고 있습니다. 상판은 진짜 아무 무늬 없이 약간 다크 그레이 색상으로 되어 있고, 왼쪽 상단의 포인트로 레노버 마크가 박혀 있어요. 저는 이렇게 이제 깔끔한 디자인을 좋아하는 편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상판 디자인,
게다가 플라스틱이 아니라 메탈 소재를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첫인상은 굉장히 좋아요. 54만원인데 이 정도의 퀄리티? 지난번 3000번대 ASUS 제품과 비교하자면 그것도 가격 대비 좋았는데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느낌? 지금 들었을 때의 무게도 스펙상 1.63kg, 1.52kg 이러한 저가형 제품들의 특징, 아니 외산 노트북들의 특징이 위에 있는 설명이랑 밑에 상세 스펙이랑 설명이 좀 달라요. 제가 보기로는 1.52kg으로 볼 수 있는데 체감 무게도 그렇게 무겁진 않습니다. 물론 경량화 노트북들에 비해서는 꽤 많이 무거운 무게이지만 가격을 생각한다면 납득이 될 정도? 그러니까 가볍지는 않은데 또 무겁지는 않은? 그냥 딱 중간 정도에 아 내가 노트북을 들고 있구나 수준 정도의 무게예요. 왼쪽 단자는 전원, USB Type-C, HDMI와 이어폰 잭이 있고 오른쪽은 SD카드, 두 개의 USB 포트가 있습니다. 여기도 자세히 보면 배터리 그림이 있는데 아마 얘를 보조 배터리로 쓰고 USB 케이블로 핸드폰이나 다른 기기를 충전할 수 있는 그러한 포트로 추측됩니다. 지금 보이는 USB Type-C 얘는 그냥 단순히 USB Type-C가 달린 게 아니라 이 포트를 통해서 USB PD 충전을 지원해요. 이것에 대한 장점이 뭐냐? PD 충전을 지원하는 충전기와 케이블만 있으면 핸드폰, 노트북, 여러 가지의 기기를 하나의 충전기로 쓸 수 있다는 것이죠. USB PD를 한번 맛보게 되면 전원 포트는 절대 쓸 수 없게 되더라고요. 이전에는 PD 충전을 지원하는 노트북들이 한 60만원? 70만원 이상은 가야 지원을 했었는데 이제는 50만원대에도 PD 충전을 맛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머지는 깔끔한 디자인으로 되어 있고 여기 보이는 합판 또 메탈 소재를 적용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와, 54만원 치고는 외관의 퀄리티가 꽤 좋은데요? 39만원짜리 안 사고 이걸 사기를 잘했다. 오히려 LG 울트라북 노트북보다 더 좋다고 느껴질 정도로 외관의 퀄리티, 심플한 디자인, 와 첫인상은 좋습니다. 노트북을 사용할 때 중요한 한 손으로 열 수 있는지를 체크해보자면 한 손으로 흔들면서 열면 열 수는 있습니다. 힌지가 다른 노트북들에 비해서는 꽤 빡빡하게 조여져 있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안정적으로 하려면 그냥 한 손으로 합판을 잡고 여는 것이 가장 좋고 아! 지금 보니까 마감의 특징이 외부는 메탈 소재를 사용했고 내부로 감싸져 있는 것은 PC, ABS 소재와 함께 섞여진 흔히 말하는 플라스틱 소재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외관에서 본 퀄리티, 그 감동이 내부에서는 좀 이 감동이 깨졌어요. 외관과 다르게 내부는 아... 50만원대 노트북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이고 요즘은 저가형 노트북들의 왼쪽과 오른쪽 디스플레이 쪽 베젤도 굉장히 얇게 되어 있습니다. 노트북 힌지는 어? 지난번 3000번대 시리즈는 180도까지 젖혀졌는데 대략 135도 정도까지 펼쳐지는 것 같습니다. 뭐 사실 비즈니스 용도로 쓰는 게 아니라면 135도도 충분하긴 해요. 저도 ASUS B9을 쓰는데 거의 180도까지 젖힐 일이 없더라고요. 디스플레이 사이즈는 14인치 Full HD IPS 패널을 탑재했으며 어? 이거 스티커 제거라고 되어 있는데? 와 이거는 꽤 괜찮은데? 웹캠을 가릴 수 있는 오 물리적 커버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인정이지. 두께가 얇지는 않아요. 꽤 두툼하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고 이렇게 이제 디스플레이를 흔들었을 때 휘어지는 정도는 오 상판이 메탈이라서 그런지 꽤 단단하게 잘 잡아줍니다. 거의 상단 베젤과 하단 베젤과 거의 비슷하게 하단 베젤이 조금 더 얇게 되어 있고 보통 노트북들은 하단 베젤 여기 중앙에 자사의 로고를 박는데 레노버는 이것을 박지 않았다.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어? 와 이것도 디테일인가? 상판의 레노버 로고랑 하판의 레노버 로고랑 동일한 위치에 박혀있어요. 저는 이러한 디테일을 좀 좋아해요. 오른쪽과 왼쪽은 약간 맥북을 연상시키는 구멍이 뚫려있는데 실제로 구멍은 대부분 막혀있고 하단에 조그만 영역만 구멍이 뚫려있습니다. 이 부분이 스피커로 탑재되고 흡기와 배기는 위쪽 힌지 사이 그리고 하단에 방열을 위한 통풍구가 있습니다. 시원하게 통풍구를 뚫어줘야 제대로 열 배출이 돼서 스로틀링이 늦게 걸리지 LG 그랜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다 막아버려서 발열 문제가 엄청 심하거든요. 이런 것은 아주 좋습니다. 역시 노트북을 오랫동안 만들어본 브랜드가 이런 거는 잘해요. 노트북의 터치패드는 중앙에서 약간 왼쪽으로 쏠려있고 상단으로 갈수록 딱딱하고 하단으로 갈수록 부드러운 오, 이 경쾌한 느낌도 꽤 좋습니다. 물론 이것도 실제로 써봐야 자세히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레노버 노트북들의 특징이 키캡이 디자인이 약간 이거를 뭐라고 해야 되지? 부채꼴이라고 해야 되나? 밑으로 갈수록 동그랗게 말려있는 듯한 약간 기와를 보는 듯한 디자인으로 되어 있는데
취향 차이가 있지만 저는 에이소스 쪽이 조금 더 쫀득쫀득한 느낌이 들고 레노버도 꽤 괜찮거든요. 부드럽다기보다는 조금 더 딱딱한 기계적인 느낌이 조금 더 있습니다. 갤럭시북 이온이랑 비교하면 천지 차이예요. 에이소스나 그랜키보드는 좀 쫀득쫀득한 맛이 있는데 쫀득쫀득한 맛은 없고 약간은 스트로크가 조금 더 짧게 느껴지는 키감을 갖고 있습니다. 오른쪽 상단에 전원 버튼이 있고 이 전원 버튼은 그램처럼 지문 인식과 함께 통합이 되어 있습니다. 이야, 얘는 과제 파괴자가 될 수 없게 전원 버튼은 좀 누르기 어렵게 되어 있어요. 안쪽으로 들어가 있어서 눌러야 되는데 꽤 많은 힘을 줘야 전원을 누를 수 있습니다. 지금은 배터리가 없는지 켜지진 않아요. 근데 진짜 외관은 너무 마음에 드는데 내부는 키보드도 꽤 괜찮거든요. 근데 디스플레이 쪽이 약간은 투박한 느낌이 드는 게 2% 부족한 느낌. 오늘은 간단히 언박싱과 외관 정도만 살펴봤는데 다음에 성능편을 하면서 사용기와 함께 알려드리려고 해요. 저도 이 가격대의 노트북들은 많은 분들이 구입하기 때문에 실제로 썼을 때의 느낌이 어떠한지 좀 자세하게 알려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지금 제가 그 에이수스의 좀 거의 최고 성능의 노트북 리뷰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끝나고 나서 50만원대 레노버 노트북의 사용기도 준비하겠습니다. 예전 3000번대는 30만원대에서 40만원 중반대로 진짜 가성비가 좋다 생각했는데 이번에는 한 10만원에서 15만원 정도 더 올라서 조금 아쉬움이 있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만져보니까 가격이 오른 만큼 훨씬 더 좋아진 것 같아요. 물론 이거는 레노버 뿐만이 아니라 에이수스나 에이서나 HP나 다 좋아졌을 거예요.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이며 이제 점점 이제 지난번에 제가 40만원대 노트북을 비교해드린 것처럼 에이서, 레노버, 에이수스, HP 이러한 노트북들이 많이 나올 텐데 이것도 좀 정리가 된다면 한번 스펙을 정리해보는 그러한 영상도 기획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픽이 충전되는 게 편해. USB도 연결하고 USB만 꽂으면 바로 설치할 수 있게 해놨네.